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11장 묵상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가복음 7장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어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참으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내 주님께.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찬송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으셨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하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줘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줘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줘 내 주님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헌신 희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도 본받아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줄 압니다. 만배로 갚아주시어서 기쁨이 충만해진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